자, 이 화면은 정말 좀 쉽게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 PNEI하고 후속 유전학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아이들도 생물 시간에 진화를 배우면서 라마르크의 영구령 소리, 틀린 이론이라고 배울지도 모르겠어요. 교과서는 원래 좀 과학기술 트렌드에서 약간 뒤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구령설, 즉 획득 형질도 다음 세대에 유전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수백 개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문의 혁명에 대한 도표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기 자신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 손자 때까지 해서 자기 가문을 어떻게 명문가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왜 자기 노력으로 자기 DNA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NEI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신, 사이코, 정신을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뇌신경을 지배하게 되고, 뇌신경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차이라든가, 또는 특히 그 편도체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내분비가 바뀌어요. 호르몬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은 결국엔 그게 우리 DNA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포 안으로 침투하죠. 세포 밖에서 바뀐 것들. 그리고 호르몬이 바뀌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PNEI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고 고혈압의 뇌졸중에 치매가 걸리는가. 그런 것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의학 중에서도 굉장히 그 정신적인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이죠. 그래서 이 분야를 지금 가장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의사가 디팍 초프라라는 의사예요. 디팍 초프라를 검색을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건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의 DNA까지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비슷하게 주장했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게 사실은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명언인데, 윌리엄 제임스는 찰스 다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을 먹음으로써 기분, 그리고 신체, 그리고 우리 호르몬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윌리엄 제임스는 알았죠. 그래서, 그럼 결국 뭐냐면은,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에서 우리가 내분비계와 면역계가 바뀜으로써 마지막에, 그 세포 안에 있는 DNA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을 주는 물질을 GPCR이라고 해요. 이게 2012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영향을 줌으로써, DNA가, 자, 이 그림에서처럼, 뭐랄까, 우리가 그 향수 뚜껑 있죠? DNA는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 그 여왕개미가 일개미들을 부리기 위해서, 페로몬이라는 그 향수를 뿌리는데, DNA가 그런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간단해요. 향수병이 이렇게 있는데, DNA끼리 이렇게 뭉치면, 여기 DNA의 그 확대한 그림입니다. DNA끼리 뭉쳐버리면 비전사, 즉, 향기가 안 나와. 향수 뚜껑을 닫아버렸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게으름 DNA가 있다. 또는, 틱장애 DNA가 있다. ADHD가 있다. 그 DNA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의지력을 통해서.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든 인간의 DNA는 어떤 DNA가 있을까요?
천재 DNA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근데 그냥 열리지는 않아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피카소가 그냥 대가가 된 게 아니에요. 피카소 아버지가 미술 선생이었고요. 자기 자식을 대가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시나리오를 짭니다. 모차르트가 그냥 대가가 된 게 아닙니다. 모차르트 아버지가 음악 선생이었어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 그냥 아인슈타인인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요. 그 르네상스맨. 그 사람도 자기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 밑에서 도제 훈련을 받았어요. 피렌체에서. 천재성의 DNA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자기 혁명은 반드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천재성의 DNA가 열립니다. 그것을 인사나 매치라, 알로스테리, 오페론 효과라 가지고 그 DNA의 잠재력이 열리거나 닫히는 그런 것에 대한 학문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매튜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DNA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 DNA에 얼마만큼 분포하는가? 98%가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지금 현재 우리 성격, 그 외모 이런 것들이 2%만 발현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 DNA가 발현되는 그 2%에서 전후 좌우에 그 곳곳에 그 전사조절 인자라고 해가지고 스위치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스위치. 이게 스위치가 꺼진 상태고 이게 스위치가 켜진 상태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거고 이건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이거를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학문이 후성유전학이고 결국에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용부용설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또 자신이 자기 자신을 혁명함으로써 그 혁명한 DNA를 자기 자식 손자 때까지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 물론 확률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물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확률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은 노벨상을 타고 학자가 될 위대한 학자가 될 그 자기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촬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동기감흥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부모가 자기 직장에서 직업에 만족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집중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계적으로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동기감흥의 문제인데 지금 부모가 자기 자신이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제 그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자기 자식이 성공함으로써 자기도 마치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엄마들. 그 자식들은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동기감흥의 법칙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그 아이가 책을 잘 보고 그 입학사정관제 무난히 통과하는 입학사정관제는 계속 진화할 겁니다. 입학사정관제 무난히 통과하는 자식이 될 수 있느냐? 자, 애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딱 왔어. 왔는데 왔니? 하고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책을 딱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책이 너무 재밌어. 너무 책이 재밌어, 엄마가.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엄마가 지금 있잖아. 무슨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 봐봐,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애한테 마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만 관심이 있어, 엄마가. 이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 자식한테.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배우는 줄 알아? 응? 엄마 좀 들어볼래? 그러면 그때 엄마가 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티칭 공부법. 아이가 자기를 가르치게 하라. 그게 95%의 공부 효과가 있다. 근데 엄마가 자꾸 애한테 관심 있고 자기 엄마가 공부하는 거 없어. 자기 개발하는 건 없어. 근데 자꾸 애한테만 관심이 있어. 애가 자기 주도학습이 안 됩니다. 애가 엄마를 가르치려 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왜 엄마가 자기발 안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세요.